짜증날만 하니까 짜증나는 거잖아요. 거기에 대해 여러분이 그 인과가 집행되는데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. 한 걸음 떨어져서 지켜보시다가 인과를 틀어버리면 돼요. 그냥 그래도 그 사람 안 됐는데 짠한 생각 한번 내버리시면 자동으로 이게 또 바뀌어요. 결이. 그렇지 또 짠하지. 중생심이 되게 기가 얇습니다. 그렇지. 그래도 그건 아니지. 그렇지. 죽일 놈이지. 그래도 그럴 수 있지 않나 사람이. 그렇지. 이해되시죠? 중생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생심이에요. 그걸 믿고 막 따를 필요가 없고 어느 하나의 중생심 딱 붙잡고 이걸로 나를 대표하겠어라고 고집 부리실 필요가 없습니다. 좀 내려놓고 몰라하고 지켜보면 기특한 생각도 지나가요. 그때 그놈 딱 잡아야 되는데 그 기특하지도 않은 놈 딱 붙잡고는 아 고민하고 계시면 안 돼요. 잠깐 손 넣고 잠깐만 관망해 보세요. 그러면 기특한 생각이 올라와요. 그 사람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? 모르잖아요, 사실. 내가 나도 모르지. 아니라는 기라는 증거도 없지만 아니라는 증거도 없지. 그러면 마음에 좀 더 여유가 생기겠죠. 이렇게 잠깐씩 여유를 주는 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한의 육바라밀 경영법이 다 들어있습니다. 내 마음을 날마다 이렇게 경영하시면 여러분 십지보살도 다 이거 잘하는 양반이지 다른 기술 없어요. 내 마음을 얼마나 잘 꿰뚫어보고 본질을 꿰뚫어보고 참나와 에고 그리고 참나와 에고의 관계를 꿰뚫어보면서 그 에고와 이 세계의 관계를 꿰뚫어보면서 한수 한수 육바라밀에 맞게 작은 것부터 두는 거 내 역량에 맞는 거 너무 완벽한 거 바라지 마시고요. 예수님이라면 잘했을 텐데 예수님 아니시잖아요. 그러니까 우주도 그렇게 기대 안 해요. 아닌 줄 다 알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맞게 내가 이 정도였으면 진짜 기특한 거야 하는 그거를 계속 하셔야 돼요. 그러다 보면 여러분 역량이 늘어요. 고정돼 있는 게 아니에요. 인과가 쌓여서 늘어요. 그럼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같은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. 처음부터 예수님 될 생각하면 못 해요. 왜? 내 허점밖에 안 보이니까 못 해요. 공부를. 뭔 재미가 있겠어요? 공부 육바람 로트를 대하면 내 허점만 보이는데 쓰고 싶겠어요? 그래서 양심 로트 안 쓴다는 분들도 많으세요. 열면 두렵대요. 나를 보기가 두렵대요. 분명히 자기가 아는 거죠. 찜찜한 거 투성일 거라는 거 아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또 무조건 직면하세요도 아니에요. 역량 되는 것만큼 직면하세요. 무지를 좀 허용하세요. 좀 모르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. 그렇죠? 여러분 가족들한테요. 오늘 내일 밤에 가셔서 괜찮으니까 나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을 때 언제든 지적해. 괜히 또 보살심 동해가지고 그러셨다가 여러분 못 삽니다. 계속 지적할 거 아니에요. 지적 하나만 들어도 빡치실걸요? 누가 나를 너한테 나를 평가하래 막 이러면. 이게 모르는 게 약입니다. 서로 말 못하고 사는 게 좋은 거예요. 다 못하는 게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. 꽤 괜찮은 줄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. 그렇죠? 이게 무지덕입니다. 잘 몰라서 그래요. 지금 앞에 상대방 속은 썩었는데 내가 잘 모르니까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살죠. 그래야 다 알면 못 살아요. 꼭 필요한 건 또 얘기해야 되겠지만 다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서로서로 그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. 지금 가족분들이 인욕하시고 육바람을 써서 여러분이 또 살고 있는 거예요. 오늘 또 이 자리 오시기까지 가족분들이 또 인욕해 주신 분들도 많죠. 가족들이 육바람에서 여기 왔는데 가족이 인욕바람을 해서 여기 오셔놓고 가서 너네 좀 바람을 좀 배워 막 이러면 너 여기 이게 또 잘못됐죠. 이게 항상 이렇게 계속해서 역지사지 해가는 게 육바라밀입니다. 어느 한때 내가 육바라밀 좀 했지 하고 멈추는 순간 바로 이게 태보예요. 내가 육바라밀 좀 하지 그때부터 태보합니다. 좀 한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안 할 거 아니에요. 방심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우리 중생심은요 금방 여러분을 카르마의 어떤 업의 바다로 끌고 가버립니다.